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수는 2018년 123개에서 2021년 467개로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163개로 감소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은 2년 추가 유예기간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 시책 등에 참여해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